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제가 요즘에 꽃밭을 새로 갖고 오면서 정말 거기에 신경 쓰느냐고 집안에 있는 요 베란다에 있는 요 아이들을 별로 신경을 못 썼어요. 그냥 와서 물거품 아이들 물 주느냐고 바빴고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막 정신이 없는데 청소도 못했는데 오늘은 좀 모처럼 청소도 하고 요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눈맞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아이 보이는 요 아이 있죠? 요 아이 보세요. 요 아이가 지금 후쿠시아예요. 후쿠시아 다른 애들은 다 가을에 여름도 잘 났는데 갔잖아요. 근데 이 아이만큼은 이렇게 제 곁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꽃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작년 봄부터 키운 아이거든요. 겨울부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조금 지면서 크는 아이예요. 그냥 쭉쭉 올라가는 애가 아니라 가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넝쿨식으로 이렇게 좀 늘어지는 아이거든요. 근데 요게 흰색인데 점점 이렇게 또 핑크색으로 처음에 이렇게 하얀 거로만 보여줬는데 핑크색이 되어가네요. 아우 정말 이렇게 혼자서 이쁜 짓을 다 하고 있답니다. 아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요 아이. 그래도 잘 있어줘서 너무 고마운 후쿠시아. 요거 애닛이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꽃볼을 또 만들면서 또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진짜 다른 사람들 핀거 보면 꽃송이도 엄청 크던데 이 아이도 점점 이렇게 그냥 말라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꽃을 계속 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저희 집에 애니시다는. 그래서 이 아이를 밖에다 내다 놓을까 생각 중인데, 작년에도 꽃 보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름 내내 밖에서 지내고, 들어왔었는데, 올해도 꽃을 좀 보고, 이렇게 중간중간 마르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또 정리 좀 해주고, 이번에도 이 아이를 바싹 아주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렇게 좀더 작년보다 더 짧게 한번 가지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꽃이 그래도 점점 피고 있어요. 지금 한두 개밖에 안 보였었는데 제 눈에 그래도 꽤 보이고 있습니다. 애니시다가 지금 이런 상태고요. 보라사리는 이제 꽃을 거의 다 피긴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쉽게 가지치기를 못 해주는 건 요렇게 끝에서도 계속 꽃송이가 있는 거는 다 피어주더라고요, 이 아이가. 너무. 그래서 이 아이가 꽃을 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지저분하다고 가지치기 하기가 너무 가엾어서 제가 꽃다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꽃이 진 아이들은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입장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입장은 그래도 많이 솎아주고, 지금 이렇게 계속 꽃이 피고 있는데 이걸 가지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실 때는 아유 지저분한데 좀 자르지 그러는데 제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해도 꽃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제가 안 자르고 있어요. 난리 났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를 쭉쭉 뻗고 그래서 이제 꽃다 보고 나면 얘는 진짜 아주 바싹 잘라줄 거예요. 정말 잘라주고 요런 거는 이제 새로 올라오는 가지예요. 이렇게 요런 가지들은 잘 놔두든지 아무튼 가지치기로 해야 되겠어요. 지금 얘 엄청 많이 컸죠. 얘 진짜 저한테 온지 이제 햇수도 3년째 접어두는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불새, 시클라멘. 아직도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꽃 진짜 오래 피고 있죠. 이 아이도 잠자지 않을까요? 근데 입장을 보면 잠잘 생각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요 꽃이 이제 마지막 꽃일 듯합니다. 이렇게 요것도 이제 시들어가고 있고
완전히 시든 아이. 이제 이런 아이는 이렇게 뽑아주고, 이렇게 뽑아주고, 이제 구근이 잠을 잔다려면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컬라면 이런 상태고요. 이 공, 노란 공이. 노란 공이도 지금 가지가 많이 늘어졌어요. 잘라주고 싶은데 꽃이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아직은 그냥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화분을 지금 3개 만들었잖아요. 요것까지. 그래서 항아리에 담겨있는 애들은 지금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불이 고파서 말랐다가, 또 물 주면 살아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아이도 한번 싹 잘라주고 싶은데, 이런 가지들은 또 이렇게 새 꽃이 또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얘는 꽃 인심이 굉장히 좋네요. 꽃을 계속 보여주는 노란봉이. 이 아이는 물꽂이로 삽목이 엄청 잘 돼요. 얘는 그냥 꽂는 것보다 물꽂이로 하니까 얘는 뿌리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꽂이로 또 숫자를 늘리고 있기도 하고, 요 스카프 아이들이 다 안에 있었잖아요. 요 아이들 제가 폭이 나눔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얘네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애는 힘들어하고 또 잘 사는 애는 잘 살고, 근데 이 아이들을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분무를 해줘요. 지금 제가 그거 뭐지? 모략 카르베 토종님에서 판매하고 있는 몰약, 그걸 이렇게 뿌려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의 모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스카프는 진짜 위에는 습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에는 습도가 있어야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 보세요. 분갈이 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또 꽃도 보여주겠죠. 지금 저 안에 있는 뭐지? 그 아이는 지금 골드는 꽃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제 작지만, 작으면서도 꽃대 올려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꽃필 때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이렇게 빈 화분에다 이렇게 담아놓는 게 팁이에요. 요 아이들이, 빈 화분에다 아니면은 이렇게 커피컵에다가 이렇게, 빈 컵을 이렇게 담아주면 이 아이들이 훨씬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키울 때,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팁인 듯 하더라고요. 제가 모종을 사면서 여쭤봤더니 빈 화분에 이렇게 담아놓는 걸, 그렇게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키우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분무를 해주면서 키우는 게 가장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인 듯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는 다 스카프, 아니면 앵초 요런 아이들이 있답니다. 요거 보세요. 지금 해바라기 앵초가 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피어서 꽃이 다 졌고, 요 아이는 이제 꽃이 지난번에 한 줄기 꽃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아이는 져서 이제 가지 이렇게 잘라버리고 지금 두 줄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 해바라기 앵초예요. 그리고 요거 발라리나 앵초 제가 작년부터 키우던 아이인데,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가 올라오고 나서 제가 키우면서 이렇게 꽃대 올라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요거 흰다리 앵초는 아직 이러고 있어요. 요것도 영국 앵초인데, 영국 앵초 하우스님은 꽃이 피었던데, 저는 이거 작년에도 꽃을 못 봤는데 올해는 과연 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잘 핥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야리야리. 그리고 요거는 예프룬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스카프예요. 요 아이도 계속 분무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답니다. 얘는 나눔 안 했어요. 그냥 풍성하게 키우려고 나눔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크고 있고요. 요거 먼저 번에 꽃핀 해바라기 앵초. 요걸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보니까 흙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아이는 요 상태로 연탄가리로 이렇게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앵초는 피에 이렇게 올려서 심으면 이 아이들이 무르지도 않고 이렇게
잘 성장한답니다. 엄청 풍성하죠? 이것도 토동사장님 요거는 올해 저한테 선물해 주신 해바라기 앵초인데 얘가 먼저 꽃, 얘는 꽃을 물고 왔거든요. 그래서 꽃이 먼저 피고 쟤는 이제 제가 키우던 작년 겨울에 예쁘른에서 데려온 아이 이렇게 꽃을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앵초 지난번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분갈이를 해주면 좋다 하면서 분갈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는 작년 거, 요거는 올해 심은 아이인데 조금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은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앵초를 분갈이하고 키우면서 보니까 지금 분갈이하고 물을 너무 자주 주니까 저는 요 베란다에서 키워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한 3일 동안은 계속 줘야 한다고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요 아이가 뿌리가 불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흙이 이제 물을 주고 나면 흙이 촉촉하니까 물이 그러니까 흙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를 그냥 분무를 해주는 게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그리고 요거 발레리나 앵초 요것도 제가 먼저 분갈이 한 아이는 죽었어요. 왜냐면 물을 너무 주니까 애들이 뿌리가 물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흙이 조금 촉촉한 느낌이 있다. 그건 알거든요. 근데 잎이 왠지 물이 고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분무를 계속 해줬어요. 분무를 해줘서 이렇게 이 아이는 지켜낼 수 있었고 너무 물을 많이 주니까 애들이 뿌리가 물러서 아 이렇게 잎장에는 분무를 해주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저는 저희 집 환경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카프 스트레트 카르프트도 이것도 앵초잖아요. 이건 뉴질랜드 앵초. 근데 같은 앵초인데 조금 성격은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분무해주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무해서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지금 제가 합식해놨어요. 작년 거랑 올해 거 그냥 한 자리에다가 왜냐면 자리는 부족한데 큰 화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안 되겠어서 오늘 요거 작년 거를 올해 거에다가 합쳤어요. 왜냐면 흙이 아무래도 올해 새로 이렇게 한 흙이라서 이 새 흙에다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옮겼답니다. 그리고 이게 단정아예요. 요 아이들 제가 거실 그 탁자 밑에다가 요걸 넣어놓고 다른 야생아들은 밖으로 다 나가면서 얘는 거기다 갖다 놨거든요. 얘가 여기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다가 저쪽에 자리가 비어서 분리가고 여기는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그 탁자 밑에다 놔뒀더니 얘한테 관심을 못 줬었어요. 관심을 못 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거기는 이제 장미 허브 그런 거 있어가지고 장미 허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거기 있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물도 안 주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희한하게 물도 안 주고 그랬는데 꽃이 그렇게 잘 피더라고요. 근데 이제 글쎄요. 지금도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멍울이가 잡혔다가 그냥 가고 그러는데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물은 또 더 잘 주고 관심을 더 줬는데 오히려 관심을 안 줄 때는 꽃을 잘 피더니 관심을 너무 가져주니까 꽃도 안 피고 아 지금 잎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주 그냥 볼품이 없죠. 그래서 요 아이를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옥상 레인보우님 보니까 살려고 그냥 꽃도 피워주고 자기 스스로 꽃도 피워주고 이쁜 짓 한다 그랬는데 글쎄 말이에요. 너무 관심을 가져주니까 얘가 이렇게 안 이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거실은 지금 아니 거실이래네. 안방 베란다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거 밀리넘벨 아니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우이엽이에요. 우이엽인데 얘가 키가 크긴 컸어요. 근데 올해도 꽃을 11월 달인가 그때 한번 보여주고 그냥 이런 상태예요. 지금 나이는 이제 꽤 이제 먹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도 진짜 꽃을 보기가 꽃이 한번 피면 엄청 핀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도 꽃을 한 송이 보여주고 지금 꽃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필라페페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입장을 떼어서 이렇게 물에 담궈 놨는데 얘가 살런지 좋을런지 모르겠고요. 이런 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분갈이를 좀 하려고 꽃이 다 피고 졌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 잘라놨거든요. 잘라놓고 이제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얘는 잘라놨더니 여기 또 꽃이 여기 또 꽃 피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집 베란다에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미갈제라도 삽목도 했고 요 아이는 지금 잠들어 가나 봐요. 시클럼에 분갈이를 해놨더니 이렇게 마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레이시아거든요. 근데 얘는 얘 보세요.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튼실한데 얘가 꽃이 안 보여줬어요. 꽃이 안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요거는 엔젤 베고니아인가 그러거든요. 얘도 꽃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저희 집은 해가 부족해서 꽃이 안 피는 아이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그렇다고 쟤를 식물 중에 갖다 놔도 걔는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참 착해요. 해가 그렇게 많이 없어도 이렇게 꽃을 보여주잖아요. 요 후쿠시아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런 아이들은. 그리고 개나리 자승이 또 애니시다. 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해가 좀 부족해도 꽃을 보여주는 애가 있는가 하면 꽃을 안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고 보라살이 보세요. 늦게라도 아주 끝까지 이렇게 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보라살이 안 예뻐할 수가 없죠. 이런 아이들 가지치기 해서 이것도 삽목도 잘 된다고 하는데 자리가 좁으니까 뭐 삽목하는 게 참 버겁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 베란다 한 평밖에 안 되는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 후쿠시아 너무 예쁘죠? 보세요. 꽃송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달려준 게 지금 얼마 만인지 세상에 너무 사랑스러운 후쿠시아 이런 아이들 한번 키워보세요. 여기 있는 지금 안방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스카프를 계속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게 골드가 아니구나. 로루지가 요 아이가 한번 꽃이 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어요. 요런 아이들 지금 빈 화분에 이렇게 넣어놓고 요 아이는 글로리아인데 꽃핀 아이 데려와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잎사귀가 너무 크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잘라줬어요. 꽃이 상하기도 해서 이렇게 잘라줬더니 얘는 엄청 꽃 인심이 많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건 얼마 전에 온 오리엔탈인가 뭐였지? 얘는 꽃이 진아이고 지금 요 사생카도 아직 꽃대가 안 보여요. 아직 꽃대 안 보이고 저 아이도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요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은 아이들이라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요건 아직 밖으로 안 나갔어요. 저희 안방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나, 얘 보세요. 이거 지금 베고니아거든요. 이게 참 무슨 베고니아였더라? 안에 있는데 또 꽃 한 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카랑코에 얘는 아직 꽃이 있어서
카랑코에도 제가 계속 분무를 해주니까 꽃이 끝까지 피어집니다. 얘가 지금, 얘만 지금, 얘는 이제 머리, 꽃대를 잘라주다가 꽃송이가 아직 안 핀 게 있어서, 요 꽃 맞아보려고 이렇게, 남겨둔 거고, 요 아이는 이제, 잘라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 카랑코에도 이런 난처럼 계속 분무를 해주면서 이렇게 키우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저희 집 환경에는 이렇게 잘 맞더라고요. 한번 또 저희 집 스카프 아이들 또 여러 꽃핀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 요거 레드돌이라는 난인데 정말 예쁘죠. 이렇게 얘도 꽃이 엄청 오래가요. 얘도 꽃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이렇게 꽃도 그냥 까짜 꽃 같이 생겼는데. 꽃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어요. 네, 또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늘 꽃들과 함께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